Hello, I'm Jin, and this is Peace Insight, where we bring you this week's news on unification. The Institute of Unification Education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osted a Unification Leader Camp from July 9th to the 15th. 115 young people explored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uch as Yanji, Paektusan Mountain, Dandong, and Dalian. Let's take a look on the site of reunification.이거 실화냐? 통일! 가자!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통일교육원 교수 김진환입니다. 여러분도 자기소개 좀 하고 이렇게 시작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25살 장두환이라고 합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민희라고 합니다. 역사 코스랑 통일 코스랑 같이 해서 역사 통일 탐방으로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것만으로 큰 교육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백두산을 가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고 되게 뭔가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천지를 가는 게 제일 기대가 돼요. 첫 번째는 우리 뭐 관심이라는 주제인데 뭐 요지는 결국 우리가 이 캠프에 또는 통일 문제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개인적인 얘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리더 캠프에 참여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통일 문제 전체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계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확실하게 이제 약간 북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제가 김포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삐라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전 대통령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뭔가 북한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고 예,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이 많이 격동의 시기였잖아요. 그치. 저는 그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이민 가야 되나? 이 생각도 했어요. 너무 전쟁 날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 친할머니가 형제들이 모두 6.25 때 그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친할아버지는 금강산 전투에서 학도병으로 이제 참전하셔가지고 갈비뼈가 거의 부러지셔서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고 외할머니도 전쟁 4살 때 전쟁 포화 속에서 죽다가 살아나셨고 저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기억이라서 너무 강렬한 거예요. 작년에 너무 이제 핵 도발하고 그래서 아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올해는 또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 바뀐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뭔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가져야 할 뭔가 의무감 내지는 사명감? 뭔가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싶은 찰나에 이 캠프를 접하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 그 건너편은 바라보며 만인이 염원하는 통일을 이루어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날까지 영화나 우리나라에서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저 조선족 분들 그런 분들로만 묘사되더라고요. 조선족 분들 중에 독립운동가 분 그 자손분들이 많다는 얘기 듣고 아 되게 좀 달리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런 이제 관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간 장소가 이 경계선이죠.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여기를 이제 갔을 때 자기가 들었던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곳에 이 공간에서 느꼈던 감상 뭐 이런 얘기도 좋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다 한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간판에. 중국은 그게 소수민족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무조건 소수민족 네. 언어와 중국 언어를 한 간판에 쓰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른 나라 가서는 소수민족 취급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또 한글이 소수민족의 언어로 취급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뭔가 되게 이상하고 좀 묘하고 좀 묘하고 네 안타깝고 좀 그랬어요. 연변 박물관 같은 곳에서 이제 가이드님이 쭉 설명 역사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거 듣고 연변 박물관에서 조선족의 생활상의 모습을 뭐 사진이든 전시 모형물이든 이런 걸로 접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생활이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정말 똑같았거든요. 한국 사람 같았어요, 그냥. 그걸 보면서 되게 친근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가이드님 설명하신 것 중에 이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게 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다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그거를 뭔가 한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원 씨가 그러면 그 접경지역 갔을 때 들었던 생각이나 뭐 두만강 나루토 보면서 들었던 생각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던 두만강이라고 하면 좀 더 넓고 좀 더 수심이 깊고 뭔가 이제 되게 큰 강일 줄 알았는데 네, 막상 가서 보니까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세대 때는 뭔가 통용되지 않은 그런 말일 줄 알았는데 원래 고향이 그쪽이셨던 분들은 그런 강을 보면서 어쨌든 넘을 수 없는 강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아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말이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 이번에 특히 많이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그 보면서 이 경계선의 이름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어요. 저는 어떤 뭐 북한과 중국의 경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반도라는 땅에 갇혀 있으면서 휴전선 이남에 더 갇혀 있었던 상황인데 이 두만강과 압록강 이런 공간들이 러시아로 중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출하고 나아가는 그런 공간 어떤 경계선 그런 느낌이 이번에 좀 많이 들었어요. 인상 깊게 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발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 나온 문구가 있습니다. 대조영이 이제 고구려의 사람인데 그 설명에는 이제 말갈게 그런 쪽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역사의 해석의 차이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 오늘 이제 세 번째 테마는 먼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만주라고 보통 불리는 우리가 갔던 그 지역이 고구려의 또 발상지이자 중요한 역사 무대였. 것이고 책에서 배웠던 그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 사면에 적혀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 더 궁금해지고 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개토 대왕릉을 가면서 또 이제 장군총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더 자연적이고 더 풍경이 좋고 뭔가 더 장군총보다 더 잘 관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뭔가 더 우람해 보이고 역사책 안에서만 보던 거를 현장에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웠고 그게 저는 몰랐는데 작은 굴을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 안에 공간도 되게 작고 어두워서 가이드님이 일일이 후레쉬로 그 청룡, 백호, 주자, 현무, 천장 사신도 다 비춰주면서 네,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뭔가 뭉클하면서 뭔가 숨바꼭질 하는 느낌? 그런 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저건 뭘까 하면서 좀 이렇게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하게 되고 이것저것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안타까웠던 것은 그 사방에 원래 여의주가 박혀 있었는데 도굴꾼들에 의해서 다 도굴돼서 그게 이제 비어 있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민족 공동체라는 게 이제 결국 공통의 기억과 또 문화적 공통성을 갖고 있는 집단인데 역사 경험과 기억이 되게 묶어주는 고리가 되는데 남북한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고구려 역사나 고구려 유적, 그다음에 고구려에 대한 우리의 기억, 그 고구려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뭐 대륙의 강대국에 맞서왔던 뭐 강한 국가, 뭐 이런 이미지들이 결국 우리 통일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기 가보면 해보게 돼요. In our last segment, foreigners will tell you about the landscape, history, and information of the DMZ area. It's a DMZ journey that is likely unraveled through interesting questions sparked from endless curiosity during the whole trip. Too much information, DMZ. For the first trip, we go to Yeoncheon, where the traces of division still remain. ‫지금은 많은 이들이 찾지 않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동두천역입니다. 이곳에 누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어?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요. 멕시코에서 온 방송인 크리스티앙입니다. Where are these guys? I'm the only one here. They're late! They cannot be late. Hola. Hola. Where are you guys? We are seeing you. I cannot see you guys. You came for... Oh, there you are. There you are. 크리스티안과 여행을 떠날 친구들입니다. 새 친구는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They call it the most dangerous border in the world. I've never been there. Are you guys? I've never been. I've been there. You've been? You've been there once, yeah. Yeah? I don't know if you will be able to enjoy it, you know? Like, you'd probably be very scared. I mean, it's kind of two things. Younger people, they don't appreciate kind of the history that's happened and the war that was fought, which is kind of sad that's kind of been forgotten. We saw the president take down the recent summit. Yeah. All those kind of things that... new summit coming up with... Those kind of things that we as foreigners, we're living in Korea, saw it with our eyes, and we can tell our grandsons later, I was there. Exactly. I think we're living in a really important age in Korea, and I'm really excited about this year. We are a part of the history now, the making of the history. Yeah. We are Korea.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DMZ. 분단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불필요한 감정이 되었고, DMZ는 오해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So guys, yeah. I'm really excited today. Yeah, you know, we are too. I've been living 3 years in Korea, right? So I really want to explore new places. And actually, this time, this point in time, I'm really getting interested in the history. You know? History. Yeah, like I've been living 3 years. Yeah, a lot of places I've been, but now I think it's the time to get a little bit of interest on the history as well.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I think it's about time you learned where you live, right, man? I need to explore this place, so that's what I'm gonna take you to the demilitarized side. I really want to go there, so it's true. So let's get on the train. Get in the train. Get in the train. You ready? Yeah. You came from the train. You're taking the train. We took the train again. You asked us to meet outside, and you take the train. One more time. You're paying for the next trip. Oh, okay. Bye. 우리가 사는 화려한 한국이 아닌 잊고 지냈던 과거의 곳이자 무성한 소문 속 분단의 상처가 있는 곳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새 친구는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I'm excited though. I haven't been outside of Seoul in a while. Or if I've been outside of Seoul, it's just been another city. Yeah, so actually, the foreigners don't go like out of cities usually. Yeah, that's true. So it'll be nice. And where I'm from is like super countryside back in the States. So same. I wish my family could see this. Hey, shall we call my mom? Yeah. Is she? Maybe. I guess the time is fine. You should be able to call her. Yeah. Can you just
Let's just call my mom and tell him like I'm going to demilitarize the Oh, hola. Show us. Hola, hola. Hola, mira, estoy con dos amigos. Hola, hola, oh, hola, hola. Y él se llama Gabriel. Es mi mamá. Ah. Vamos ahorita a Corea del Norte. Ah, sí. Vamos a. Sí, no es peligroso. Estamos en un tren que va hacia la frontera de Corea del Norte y Corea del Sur, a la zona desmilitarizada. Vamos a visitarla. Nosotros tres. She's touching her heart. She's like really, really worried. Yeah. She's better. It's okay. It's okay. Qué bueno. It'll sí. be okay. Be really careful, guys. Yeah. Okay, we will. Gracias. Thank you. Gracias. 이번 여행은 새 친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동두천역에서 기차로 30분 남짓. 2시간에 한 번씩 통근 열차만 오가는 작은 역이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 구역 안에 있는 연천역은 다사다난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는 사라지고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전초기지로 유엔군의 집중 포격 대상이 되었는데요. Are you sure that this is the right place? Why? Because there is no one getting off, pretty much. We're the only ones here. And the train just left. That one just left. And we are here with you, stuck with you. Yeah. You didn't get our directions wrong, did you? Wait. 역사를 돌아보면 제대로 찾아온 곳을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볼수록 과거를 말해줍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고목처럼 20m가 넘는 높이의 급스탑은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Oh, it's a registered cultural object. Yeah, artifact. The 45th, number 45. I was born it was built in 1914. Yes, way back before I was born. Oh, my eyes. Is there, it's like Narnia's inside? Wait, oh, wow. Yeah, it's like white and there's a big area and there's like a huge tank. Really? That's yeah. true. That's true. Wow, that's amazing. I didn't know that like this. I thought that only on the top they have a, like a tank thing. Wow. Oh, you can see the sky. Yeah. But it looks so funny. So scary. It's not easy being 190. Yeah. 오, it looks like a bullet. Yeah, it looks like it's a bullet. And there is a hole that is really round also. And there also there's a hole. You know, usually like the older places in Europe, mm-hmm. they don't have this kind of stuff. Like bullet in the walls or and because like actually Poland was demolished like 80% of our capital was like Oh, really? Yeah. The Germans just destroyed everything. So, seeing like a remnant of the Second World War or Cold War, mm-hmm. War just brings up like those memories. When I was walking around with the guys, I just thought about the moment when the battle took place here and I said to the guys that there must have been like blood coming out of the window like somewhere here, like someone must have been shot here and died and maybe we were walking around the area when the people were dead here. And it's just, it's very sad. But then on the other side, I'm really happy and I feel relieved that it's so peaceful now. And it's just getting better and better.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만들었습니다. 탄환을 통해 잊고 있었던 상처를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생활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연천역을 뒤로한 채 DMZ를 향해 달려갑니다.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